그냥 말하면 되나요? 혼자 떠들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처음엔 그냥 공대생 오빠? 그 수학의 정석처럼 공대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. 다리 많이 아파요? 하슬 씨는 안 아파요? 아파요. 저도 아프네요.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. 근데 그 느낌이 좋아요. 왜요? 그냥 다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. 이제 다리에 집중할 때네요. 네. 해도 졌는데 이제 갈까요? 네. 집에 바로 가실 거죠? 네. 내일 저랑 점심 먹을래요? 네. 네? 그런데 점점 네. 보면 볼수록 따뜻했어요. 그냥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. 지각 안 했다. 딱 맞춰 오셨네요. 네. 아, 언제 도착하셨어요? 아, 저 조금 전에 왔어요. 아, 많이 안 기다리셨죠? 네. 아, 다행이네요. 아, 그러게요. 이런 데는 어떻게 아셨어요? 아,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요. 아, 누가? 지식인님께서요.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다음엔 더 맛있는 데 가요. 네, 좋아요. 아, 점심 얻어먹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? 네.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? 네, 엄청 좋아해요. 엄청까지? 저 남자 멋있네. 그냥 모든 게 어색한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고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분과 만나는 상황은 항상 새로웠는데 시커먼이 저주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구슬비처럼? 좀 어색하죠? 아니요! 예뻐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 할 때 같이 가드릴게요. 네. 오빠! 어! 안녕! 오늘은 검은 옷 아니네요? 아, 이거 하세씨가. 오. 자, 먹어요. 고마워. 오늘은 30분 후에 돼지 출몰 예정. 무슨 스파이 같네. 내가 5년만 더 늙었으면. 아쉽네. 근데 왜 여태 이러고 있어요? 연락도 못해요? 아, 그냥 조심해서 후회하거나 저지르고 속 시원하거나. 어? 그냥 그렇다고요. 나 먼저 갈게요. 오빠, 나 오빠 좋아요. 화이팅! 잘 가. 아, 저는 이 동네 사는 친구를 잠깐 보러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목이 말라 편의점에서 잠시 음료수를 사 마신 뒤 방 공기가 좋아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. 아, 우연이네요. 늦었는데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
승 씨. 네. 아니에요. 저 하슬 씨. 네. 날씨가 되게 좋네요. 아, 날씨가. 사실 소나기보다 부슬비가 더 무서운 거예요. 소나기는 무턱대고 겁을 먹어 밖에 나가려 하지도 않지만 부슬비는 젖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죄송해요.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려요. 괜찮아요. 이미 비에 젖어 있잖아요. 나도 모르게. 부럽다. 내 남자는 어딨냐 진짜. 난 사귈래 토스나?